반갑습니다. 2021 수능 대비 오늘의 화학 인문편 강좌입니다. 오늘의 화학 인문편 강좌는요, 개념편을 들어가기 전에 개념편의 완벽한 이해를 돕는 강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화학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이 없었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필수적인 강좌가 될 겁니다. 강의 구성은요, 1강부터 5강까지 준비를 했고요. 자, 1강 물질부터 5강 중화반응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입자를 기준으로 해서 물질의 분류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셨던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돕는 문항까지 준비를 했고요. 자,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뭐를 만나면서 화학이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물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자신감을 갖도록 충분한 문항을 제공해 드렸어요. 입문편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하는 강좌가 아닙니다. 충분한 문항까지, 이해를 돕는 문항까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화학 반응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정확하게 화학 반응식에 대한 그 계수가 의미하는 바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까지 할수 있게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2단원, 3단원은 개념을 묻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더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를 가지고 계시면서 암기가 되셔야 문제를 조금 빠르게 처리해 낼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기율표 암기를 돕는 문항과 주기율표의 이해까지 될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시켜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화학결합 세 가지 있죠. 그 화학결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예를 돕는 문항까지 준비를 했고요. 루이스의 구조식까지 입문편에서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4단원을 넘어가시면 산화와 환원의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 산화수를 정확하게 예외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중화반응에서 몰 농도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이해와 내가 중화반응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문항까지 준비를 했어요. 1강부터 5강까지 1단원과 4단원에 걸쳐서 전반적인 기본적인 내용 플러스 문제까지 제공된 강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문편 강좌를 통해서 개념편의 완벽한 이해를 돕는가 동시에 화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도 함께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1강 강좌에서 뵙겠습니다.